야, 그 프로그램만 해도 되는데 이명이 유산 받습니다. 우리 집에도 와. 내가 그냥 놀러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있는 거 다 틀어서 줄 테니까. 집은 그 식당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나요? 주지 뭐. 전 재산이. 전 재산. 전 재산. 뭐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계시는 거야? 누가 계시는 거야? 왜? 저거. 응? 들어가셔야 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반갑네. 이 바쁜데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막 바쁘잖아. 아니, 7년 동안에 처음 이렇게 머리 봤는데요. 기다릴만 하네요. 아, 기다릴만 하네요. 정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어머나. 아이고. 영광하시오. 영광하시오. 아니, 진짜 이 바쁜데. 아유, 그래. 아주 아, 이제 그만 놓으세요. 최고 그냥 아주 됐던 영웅 됐던 영웅. 세상에. 이름을 잘 줘서 아니, 이름대로 이름 영웅이다. 이제 손 놓으시고 얼른 오세요. 잘 아, 언니. 내가 네. 거기를 가려고 그랬다. 보러? 무슨 말 내가 가려고 그랬다니까 진짜. 진행 못하겠네. 얼른 오세요. 네. 아유, 너무 궁금해가지고. 2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진짜. 네. 처음이래요. 7년 만에. 아유,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들어올 때까지 몰랐다. 몰랐다니까. 아. 아니 문도 닫아놓고 여기도 지나도 못 가게 하잖아. 홍대야. 너무 놀랬다. 그럼. 예. 아주.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별이 떴다. 별이. 별이. 우리 어머님들하고 좀 오붓한 시간 보내라고. 예. 저희가 좀 일부러 늦게 들어왔는데. 어? 어. 아니 너무 신 너무. 네 그렇죠. 뛴다 가슴. 네. 야 근데. 실물이 아주 너무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오늘이. 아 진짜. 일 났네. 눈앞에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 아 그럼요. 아니 그럼. 내가 조선을 갈라 그랬었다니까. 아니 나는 전화도 걸었어. 아유 너무 행복하지. 그래서 어머님들의 대통령 우리 임영웅 씨 집에서 보고 계신 어머님들한테도 네. 한번 본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미음새가 대단하네요. 박수를 아무리 쳐도 이게 아깝지가 않네. 길러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빈부하겠노. 진짜 그래. 어머니가 그치? 응, 할머니하고. 네,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안양에 사시고 네 안양에 계세요. 내가 안양이거든. 아 맞아 맞아 맞다. 그 다들 뭐 하나 접점 진행을 못하셔.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오늘 굉장히 그 우리 어머님들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사실 그 저희 어머니가 지금 평생에 계신 지 꽤 오래됐는데 아 저희 어머니 그 핸드폰 뭐 조작하고 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바꿔드려가지고 뭐 해서 했는데 보니까 임영웅 노래 계속 듣는 그 네. 앱이 깔려있어요. 그 보니까 계속 그 우리 영웅 씨 노래를 또 병사에서 들으시고 위안이 되시고 그 와중에도 그러셔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나오는 건 보시거든요. 그 병원 이거 그래서 오늘 아마 기뻐하시겠네. 옆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근데 어떻게 모셨어요, 미우새?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저도 오늘 나와 보니까 예, 나와 보니까 임영웅 씨가 예, 그렇게 비밀리에 예능을 되게 제가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팬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 인터넷 메시지가 오셨는데 그 팬분의 아들분이더라고요. 아. 아들분이 어머님이 너무 팬이셨는데 영웅 씨 TV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다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다. 아유, 그런 얘기가 제가 그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내가 꼭 방송에 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할머님도 임영웅이 미우새 나가 미우새 미우새 나가 미우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꼭 나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또 섭외를 해주셔서 아유 잘했어요. 저희들이 영광이네요. 그 임영웅 씨의 사실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 임영웅 씨 말 한마디 때문에 건강 검진율이 폭증을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제가 평소에도 이제 팬분들께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을 때 팬분들께도 좀 건강 검진도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셔라 했는데 그때 아마 건강 검진율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 진짜 이 선한 영향력. 영향력이요. 예. 대단한 거죠. 그 임영웅 씨는 본인이 직접 만든 그런 유행어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걸 사실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제가 너튜브 촬영을 할 때 마지막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줄여가지고 건행 이렇게 했는데 건행 이걸 이제 또 봐주시는 분들께서 유행어처럼 계속 써주셔가지고 저희 팬분들 사이에서는 건행이라는 좀 이 제스처도 있죠? 네, 제스처도 네. 이렇게 건행 해가지고 건행 어머님들한테는 한 번 해도 돼요? 건행 건행 카톡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건행 손일이 되네. 딱 기억자를 만들어서 건행 그 임영웅 씨가 아이유 손흥민 씨를 제치고 팬 서비스 잘하는 스타 1위로 또 뽑혔대요. 근데 뭐지 이제 다 1위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가 손키스래요. 손키스. 손키스.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번 손키스. 어떻게 하는지 예. 알려주세요. 부끄러워서. 네,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쫙 나네. 그 임영웅 씨 그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예. 구할 생각 못하지. 그래서 만약에 구하면은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거고 못 구하면 이제 또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갈 생각도 안 하지. 못 구하니까. 그렇죠. 예. 자식들이 구해주면은 뭐 효자 효녀 소리 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기분 좋죠. 네,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임영웅 씨가 직접 본인 콘서트 그 티켓팅에 도전해 본 적이 있다고.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 수 있나? 네,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한 50 몇만 명 돼버려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점점 좀 그 공연장을 키워서. 네. 주경기장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팬분들을 조금 더 모시려면 주경기장. 네,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계속 좀 근데 이제 또 자꾸 이렇게 티켓팅이 피켓팅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팬분들께서는 이제 임영웅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작은 데서 하지 말고 좀 큰 데서 해라.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약간 그렇게 얘기를. 거기 주제 파악이네. 아니 근데 그래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임영웅 콘서트 피해자가 속출한대요. 뭐 증거 사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게 젊은 분들이잖아요. 밖에서 부모님 기다리는 딸들이. 아이고 아, 그래, 왜냐면은 아이돌 콘서트장 바깥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그렇죠. 우리 딸 뭐
나중에 끝나고 이제 태우려고 막 차들 쫙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어머니 야 어머님 어머님들 효녀들이네 효녀들이다 아니 실제로 큰 공연 앞둔 뭐 전날에는 나만의 어떤 루틴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고기가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럼 뭐, 저녁에 아니면 점심에 어떤? 전날 저녁에 네, 전날 저녁에 좀 먹는 게 좀 든든하게 채워놔야지 소리가 나오는구나. 네. 소고기. 저도 중요한 이 프로그램 촬영 앞둔 전날에는 항상 술을 꼭 드시죠. 술을 중요한 촬영. 미우새 같은 중요한 촬영 때는. 이제 우리 게스트 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뭘 부탁할 때 어머님들 앞이니까 이러면서 뭐 부탁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어머님들을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머님들 핑계댄 적도 많았는데 오늘은 찐으로 어머님들이 원하세요. 네. 그래서 뭐 노래 한 소절 신청 우리 어머니들이 그럼 신청곡 가장 좋아하시는 곡으로 하나 가장 좋아하시는 보랏빛 엽서도 좋고 나는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너무 그래 그 노래가 진짜 통일해 주세요 보랏빛 엽서로 네. 할까요? 박수! 네, 엽서. 참 그거 좋더라 진짜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오늘 너무 행복하다. 네. 아니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예. 앵콜! 이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행복하다.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진짜 믿겠다. 이제 나만 믿을. 네, 믿을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우리 임영웅 씨 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임영웅 씨가 공연할 때 하는 필살기가 있대요. 어머님들한테 팬 서비스로 심쿵 반말.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콘서트 우리 때? 팬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반존대라 그러죠? 네. 반존대 요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이고 어머니 식사 잡섰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약간 이런 멘트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거의 다 친한 것처럼. 근데 이제 가수들 뭐 공연할 때 이제 어린 팬들은 오빠 오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연상인데도 오빠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콘서트장에 가면 다, 오빠. 다 네, 오빠지 뭐 다 그냥 오빠라고 오빠 오빠 네. 모든 팬들이 네, 모든 팬분들 제가 또 무대에서 정말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고 혹은 또 손자같이 생각해 주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빠.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빠라고 하셔라 그럼 다 갑자기 오빠 오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반갑다 얘들아 반갑다 얘들아 또 신나게 노래하고 오빠 오빠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의 모든 면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이 도톰한 입술을 맞아요 매력 포인트로 꼽는데요 본인은 어때요? 스스로
만족해요 입술에? 저는 사실 어릴 때 놀림을 받았던 그래. 입술이었고 일부러 이렇게 친구들이 저 붕어 입술이라고 맨날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어릴 때부터 이쁘게 생겨서 친구들이 놀릴 만한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저처럼 저도 입술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저처럼 전체적으로 못생긴 애들은 그런 걸로 그냥 얼굴이 못생겨 그냥 이걸로 끝나지 뭐 디테일하게 안 놀리거든.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특별히 좀 신경 쓰는데 신체 중에 내가 아 여기는 조금 내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상하체 균형이 조금 반대로 돼 있어요. 원래 역삼각형이 좀 예뻐 보이고 하다고 하는데 오뚜기 제 네, 저는 오히려 하체가 조금 두껍고 상체가 근데 얇아서 허벅지가 뭐 축구를 계속해서 그런가? 네, 축구를 계속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허벅지가 이래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게 사실은 힘은 그 그쵸. 체형이 더 써요. 건강에는 그치. 그게 더 좋은데 예. 보기에는 예, 다리가 그쵸. 조금 얇아야 좀 예쁜데 그래서 하체 관리를 좀 특히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체가 그렇게 튼튼하고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거 빼면 네. 안 되지. 옛날에는 하체 약한 사람 돈도 안 빌려준대요. 김영웅 씨가 가요계 최수종으로 이렇게 좀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면이 있는데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여학생한테 촛불 이벤트를 하면서 고백을 했었다고요? 학창 시절? 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면 옛날에 뭐 기사가 났었어요? 있었나 봐요. 입이 삐죽해지는 거 학창 시절? 어떻게 하셨죠? 어디서 얘기를 했나요? 네, 뭐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창 막 그런 이벤트 같은 게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하니까 이런 걸 하면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냥 해봤는데 저는 그 전 상황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놀이터에다가 막 무작정 깔아놓고 나와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나왔습니다. 실시오. 네, 안 나왔습니다. 네. 아, 그 혼자 촛불 끌 때 진짜 그 마음이 그 요즘에는 좀 낮은 초가 나오잖아요. 예, 예. 전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아 그때 긴 초 네, 긴 초 그냥 양초. 그런 걸 모르고 이만한 긴 초를 그냥 양초 세워놓으니까 이게 자꾸 쓰러지고 순수 매력이시네. 그 여자분은 늘 설레이겠네. 기억을 할까요? 아휴, 왜 못하겠어요. 임영웅 씨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다.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주변을 서성대거나. 주변을 좀 서성대는 편인 것 같아요. 바로 직진 못. 바로 직진은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암대 보인다. 네. 암대 보인. 암대 보이는 게 뭐? 암대 보이는 게 뭐? 순해 보인다고. 아, 순해 보여. 뭐 저희가 사투리를 해서 못 알아들었지만 저는. 무슨 얘기든 좋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들었지. 얼추. 네. 좋은 말인 줄은 알았죠. 좋은 말이 좋은 말이겠구나. 네. 좋은 말이. 전문가가 본 임영웅 씨 사주가 임영웅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2025년에 날개를 달고 보공. 야 여기서 더 날개를.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뻗쳐. 세계적으로 진짜. 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뭐 많이 벌지만 예. 2025년에 뭐 떼돈 벌 일이 하나 있나 봐요. 돈도 돈인데 어쨌든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렇지. 얘기인데. 지금도 이 정도신데 2년 후면 어쩌겠어요. 많이 봐놓으세요. 예. 여기 오늘 나오셨으니까 예. 당분간 일단 못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예, 많이 봐. 지금 가까이 많이 봐놔야 되겠죠. 진짜. 근데 이건 뭐 전문가가 한 얘기인가 봐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임영웅 씨처럼 입이 크고 눈두덩이가 넓은 관상. 이런 관상이 수입이 끊이지 않는 관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장원이도 보니까 입이 크고 눈두덩이가 넓고. 오. 맞네 그럼. 어,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동엽이 형은 입이 크지 않고 눈두덩이가 없으면 누가 보면 형 돈 하나도 없는 줄 알아. 무슨 선물을 아까 기억해 보세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보여줘. 보여줘. 야. 너무 놀, 역시 영웅스럽다. 어머님들 스카프 선물 받은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니, 이렇게 선물 받았어.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 최고의 행복인데 또 귀한 선물을 주시고. 예. 저는 스카프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거 하고 다니면서 자랑해. 진짜, 아. 진짜 자랑이네. 야, 진짜. 이거 이명웅이 준 거야. 진짜 난리 날 텐데. 엄청 부러워하겠다. 안 믿을 기다 보자. 그치? 다음번 녹화 때는 다 같이 그걸 하고 와야 되겠다. 영웅. 영웅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대? 아버지가. 아, 진짜 대단해. 이름대로 만대. 이름 일찍 가셔서 안타깝고 우리 아들 허영웅 할까? 영웅으로 바꾸면 영웅이 될까? 그래 원 본명이죠? 네 저는 본명 아유, 이름을 아빠가 잘 지어줬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어머님들하고 우리 영웅이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한 사람한테 한 시간씩 그 아들들 뭐 훌륭한 아드님들을 다 두셨지만 그래 또 아 우리 이명훈 같은 아들 있으면 또 엄마 얼마나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욕심이 생각이 들죠. 끝도 없어서 그래요. 그런 욕심이야 욕심. 그저 바램일 뿐이에요. 바램. 아니 그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시게 된 목표는 우리 아들들이 빨리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근데 우리 임영웅 씨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신대요. 최소 앞으로 10년 뒤에 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뭐 한 제가 30살 때쯤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것 같은데 한 10년 있다 가라. 아, 10년. 그래서 이제 그 1년 후인 31살 때도 10년 있다 가라. 아마 이따가 전화해서도 언제 갈까요? 그럼 10년 있다 가라. 매번 계속 10년 있다가 저는 점점 계속 뒤로. 40에 물어봐도 10년 있다 가라. 그럼 50에 가셔야 되고. 내 아들이 네. 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까워서. 응, 아까워서 못 보내지. 아, 가는 거가 아, 싫고 그냥 내가 나랑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도 있지. 아니, 우리 영웅 씨는 결혼할 때 환상이 좀 있어요? 아유, 지금 한창 있을 때죠.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랑 그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아이들을 낳아서는 그냥 좀 복적복적하게 좀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임영웅 씨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 게 미래 아이에게 해주고픈 말과 행동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아빠 폴더가 따로 있대. 세상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거 이제 가로치고 독서 1권 완료 시 필요한 것 사주기. 아. 아빠가 됐어. 좋은 방식이. 독서를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을 지킬 것. 본인한테 한 얘기죠. 최고예요, 아빠씨.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것. 아이가 힘들어 한다고 그 일을 대신 해주지 않기. 독립중이에요. 네. 딸이심. 아.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써놓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건 나중에 하면 좋겠구나 싶었던 것들을 좀 써놨던 것들이. 다 좋은 글이네요. 그렇다면 이 얘기 중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나는 건강하게 곁에 늘 있어줘. 아,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님. 저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가 곁에 있는 모습. 사랑한다 하면. 아이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영웅 씨가 늘 건강한 건강.
진짜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 네. 건강은 근데 그 10년이 언제 채워지나. 그 임영웅 씨가 과거에 알바죠. 네. 군고구마 네, 장사를 했었대요. 그 얘기 들었어. 어. 근데 사장님이 인물이 좋아가지고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수입이 어땠어요? 수입은 거의 그냥 빵원이었고요. 왜냐하면 저도 먹었거든요. 아. 군고구마를 팔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꺼내 먹으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거는. 팔리는 건 너무 잘 팔렸는데. 아, 이거 혼자서 한 거야? 아니면 친구랑 같이? 혼자서 하기도 하고 네. 친구랑 하기도 하고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 대표님하고. 그랬구나. 그때 당시가 이제 완전 무명 신인 시절이어서 막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뭐 한 달에 행사 한번 해서 뭐 한 30만 원 벌면 다행이었을. 아유, 그때여서 알바를 근데 아르바이트를 고정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스케줄이 들어오면 그걸 또 그렇네. 그렇지. 그래서 겨울에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군고구마를 좀 팔아 봤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알바 또 뭐 했어요? 음식점 서빙도 하고 뭐 공장 뭐 마트 뭐 편의점 이런저런 거 다 했죠. 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진짜 젊어서 고생했네. 대단해. 그 야 나 진짜 그때랑 비교하면 진짜 참 성공했구나. 응.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가 언제? 음식점을 가면 제가 시킨 음식보다 서비스가 더 많이 나와요. 오. 서비스 야 여기 가면은 또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저희 가면 또 이런 서비스 이쁘니까 그냥 계속 주고 네.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서비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제가 뭐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그 메뉴판이 뭐 한 이 정도 있으면 나머지 음식이 거의 다 나왔어. 이야, 세다, 세다. 뭐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거 아니겠다. 너무, 이제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아니, 재산도 줄 수 있어. 아니, 재산도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고모가 이제 다니면서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근데 임영웅 씨 엄청 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식들이 이제 뭐 미국도 가 있고 뭔데 자기를 안 챙기는데 난 죽으면 재산 거기 안 주고 임영웅 씨 죽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랬대요. 네, 네. 어머님들 중에 자식들이 보러오지도 않고 괘씸한데 내 조금 있는 재산 임영웅한테 줘. 내가 위로받는 거는 임영웅 씨. 그렇죠. 야, 그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데 이명희 유산 받습니다. 우리 집에도 와. 내가 그냥 놀러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있는 거 다 털어서 준다니까. 집은 그 식당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나요? 주지 뭐. 전 재산에. 전 재산에. 전 재산에. 그럼 토니는 짝이고. 아니 토니는 지가 또 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야 이명웅의 유산 이 프로그램 꼭 우리 합시다. 둘째 아들 내가. 기가 막. 막내 아들. 갑자기 목소리가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약에 뭐 누가 준다라고 그러면 그것만 다 모아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지. 해봐야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또 많은 우리 또 어머님들 네. 또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낙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또 하루를 그렇게 그럼, 보내면서 이러면서 위로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럼. 이러면서 또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네, 이런 효과도 그렇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그 지금 병상에 편찮으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임영웅 씨 노래만 거기서 계속 틀어놓고 계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한테 위로가 되시는 거지. 본인한테는 이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한데 그 우리 임영웅 씨 노래로 또 위로를 조금 위로를 받으시고 네. 감사하죠.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한창 그 프로가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들었고 음악을. 어머니는 근데 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종국인데. 김종국 노래를 많이 들어요. 임영웅 노래. 솔직하게. 김종국 노래는 이제 잘 안 듣죠.
그럼 누구보다 많아지요. 아니 임영웅 씨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가지고 화제가 된 배신자라는 곡이 아, 네. 어머님한테 바치는 뭐 노래라고요? 어? 배신자요.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 노래를 내가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이 노래를 결승전에서 불러야겠다 해서 네. 사실 너무 옛날 노래인데 안 들어봤어요. 임영웅 씨가 하니까 그 옛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배신자 아, 아시면서 뭘 네. 어떤 노래인지 아시면서 정환이 어머니가 다 보셔놓고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얄밉게 떠난 네 마음 얄밉게 떠난 네 마음 떠난 네 마음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네 마음 요렇게 아. 영웅 씨가 노래하면 막 울림이 막 울림이 배신자 노래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우리 김영웅 씨가 좀 가장 민망할 때가 예전 영상 보는 거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 영상들을 보면 좀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유 예쁘네. 화장 도구 제조어.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아유 예쁘네. 잘하시네.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처럼 없는데. 아. 엄청 잘하는 노래는. 이거 지금 출연자로 나간 거죠? 그렇죠. 예. 초대 가수로 나간 게 아니고 네 출연자로 나갔어요. 근데 화장 도구 제조는 뭐예요?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직장 네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우리 화장품 이거 퍼프 퍼프 바르는 거 이게 뭐 많으면 네 겹으로 돼 있고 뭐 한 두 겹짜리도 있고 그걸 이제 찍어내는 아니 근데 예전에 전국노래자랑도 나왔지만 또 SBS 판타스틱 듀오 네. 그때 장윤정 씨가 야 너는 나랑 한 번 더 하자 넌 너무 노래 너무 좋다 잘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죠 아,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이수영 씨 편에 스타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우와. 만약에 이수영 씨가 선택하지 않으면 저 좋아요. 저 좋아요. 아니 그만 좀 돌려 막아요. 아니 트로트 가수 꿈 있어요 혹시? 밀고 나가서 한번 놀랬고 근데 네. 잘해서 더 놀랬고 넌 내가 데려가야겠다. 야, 저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네. 아니 천하의 장윤정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 네, 저도 놀랍고 너무 놀랬고 저도 트로트 가수를 이제 가수를 이제 꿈꾸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좀 뭐가 되려나 설레고 설렘도 있었고 그래서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네. 또 저런 방송을 나갔던 건데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어서 연습을 좀 해보던 그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노래할 때 뭐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럼요. 어떤 실수? 가사?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신곡이 딱 나왔던 상황인데 보통 이제 신곡을 내면 이제 본인 노래니까 가사도 외우고 멜로디도 외우고 당연한 건데 워낙에 바빴어서 그냥 녹음실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던 노래를 갑자기 불러야 되는 그런 거의 그런 경우였는데
그 노래를 음악 방송으로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입에 안 붙어. 입에 안 붙고 네. 가사도 기억이 안 나서. 어머나. 아예 그냥 다른 가사로 불러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허밍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 저기 임영웅 씨는 요리를 본인이 좀 하세요? 전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혼자 살고 이럴 때는 그때 뭐 그냥 다 사 먹었어요? 사실 배달이 편하니까 그냥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고 그랬죠.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뭐 할 줄 아는 요리가 있다면? 이제 근데 좀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김치볶음밥 간장계란밥. 아 간장계란밥. 아, 간장계란밥. 아, 그렇죠. 달걀은 그러면 달걀 프라이? 프라이해서 또 반숙을 좋아해서. 아 그렇죠. 반숙 뜨거운 밥. 장계란밥. 어. 또 저는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마가린을 넣어. 네, 마가린 옛날. 마가린이랑 버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 버터가 버터가 동물성 버터 우유로 만들고 마가린은 기름, 식물성 네. 기름 가지고 가공한 거. 근데 예전에는 버터가 비싸니까 아, 버터 대용으로 좀 마가린 저렴하니까 이제 마가린 감에다가 예전 마가린 많이 먹었지. 그렇죠. 근데 마가린은 만드는 거고. 근데 그 소 그 머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임용 씨는 만약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쪽이 더 질투가 나는지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전 애인과 술 마시는 지금 나의 애인. 여친. 네. 내 여친이 지금 전 애인하고 술 먹고 있어요. 네. 뭐 아무 사이도 아니래. 괜찮대. 뭐 그냥 친구로 이제 남아서 술 먹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이성 친구예요. 네. 이성 친구. 그냥 남사친. 하고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와. 미쳤나 봐. 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참기 힘드냐? 짜증이 날 것 같아. 와, 이 사람 다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도 1박 2일 놀러 가는 건 좀 말이 안 돼. 아, 맞아. 1박 2일 놀러 가는 건 좀 말이 안 돼. 아, 맞아. 이게 이렇게 지금 마음이 1박이라는 거 어머님들 맞아. 그건 말이야. 뭐 이렇게 통일을 그러면 아니 뭔 얘기를 입에서 영욱 씨가 입에서 저는 1박 2일 그때 맞아. 보통 이러면 한두 분은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 뭐 너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와, 봤어 토니 어머니가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야 눈이 계속 감기는데 와 지금 와. 영웅이 나와가지고 장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지금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와서 눈꺼풀을 내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잡아봐요. 아니, 짜증이 날 것 같아. 와 이 사람 다 용서가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더 용서가 안 돼. 내가 오늘 봤잖아. 지금 얘기하다가 쓱 봤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오삼 수험생처럼 눈을 이걸 참고 계신 거예요. 영웅 씨를 언제 보겠어요. 아니 진짜 은미 다 배다 두고 어떻게 잘 못 움직였는데 마주 그냥 죽겠었어요. 이 시간이 원래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미우삼에서 네. 제일 웃겼던 것 같은데 좀 놀리세요. 이거 진짜로 진짜 임영웅 효과네. 임영웅 나는 그걸로 가던 어? 늘 주무시던 토니 엄마도 잠을 깨우게 만들어.